정말 간만에 XRP 관련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식이 좀 뜸했었는데요. 뭐좀 전에 나왔었던 소식이 반복적으로 나왔었던 것은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것만으로 영상을 만들기는 좀 그래가지고 한데 모아가지고 최근에 나온 소식과 함께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일단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이번에 SEC가 다시 한번 마치 시간 끌기 작전을 실행하는 것 같은데, SEC가 리플사에서 사내 내부에서 활용되고 있는 메신저 앱, 슬랙이라는 앱인데요. 이 슬랙 앱에서 대화한 리플사 직원들의 내역을 전부 다 내놔라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리플사 내부에서는 이 앱을 이메일만큼이나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메시지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100만 건이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SEC는 주장하기를 리플사가 증거를 찾는 디스커버리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서 해당 메시지들을 SEC 측에 제공하겠다고 동의를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사 측에서는 당연히 협조는 하되 사내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앱인 만큼 민감한 사항, 이 회사 기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SEC 측에 1,468건의 메시지만을 제공하고 그 이상은 줄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SEC는 이어서 주장하기를 리플사 내에서 빈번하게 그들은 XRP의 투기적인 거래를 만드는 것, 혹은 회사에서 XRP 가격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규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XRP를 판매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 될수 있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해당 메시지들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회사 내부에서 이제 직원들끼리 사용되는 앱이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을 전부 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증거로 만든다. 그럴 거면 SEC도 똑같이 까야죠. SEC 내부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도 다 까야 되는데, 지들은 계속해서 관련된 자료조차 넘겨주지 않고 있으면서 메시지 내용을 까라고 강요하고 있는 SEC. 자, 과연 판사는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인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직원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은 무심코 이런저런 말들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또 파고 들어보겠다라고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소송 징글징글하네요. 징글징글해, 정말. 자, 그 다음으로는 몇 개월 전부터 나왔었던 이야기죠. XRP 레저의 사이드 체인을 출시시켜가지고 NFT 등 개발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을 할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XRP 레저에 앞으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적용될 수 있을 것. 바로 플레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도 종종 이 스파크 토큰 언제 에어드랍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되기 전에 송볼드가 먼저 나와줘야죠. 이 송볼드가 나와가지고 테스트 단계를 마치고 나면은 이 플레어 네트워크가 출시가 되게 되고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일시는 몰라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어드랍 안 준다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업홀드가 마스터카드와 손을 잡고 XRP 커뮤니티 한정,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 XRP 커뮤니티 회원들을 대상으로 마스터카드, 데빗카드, 그러니까 직불카드죠. 직불카드를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직불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캐시백을 XRP로 준다라고 하네요. 이래저래 심란한 상황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트코인이 좀 올라주면서 XRP 가격도 꿈틀꿈틀하고 있죠. 지금 81센트, 2센트대에서 와리가리를 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저항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이 저항을 뚫게 되면은 XRP가 1달러까지도 가게 될수 있다라고 하고, 희망 회로를 팍팍 돌려가지고 만약에 XRP가 1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그 다음 목표는 1달러 30센트가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힘을 내주면서 XRP 펌핑도 올수 있게 되기를 바래봅니다. 근데 뭐 XRP 차트 분석은 워낙 헛다리 짚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공유를 하기가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1달러 정도면은 그렇게 무리한 목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살짝쿵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토마토밭에 물 주기 부탁을 드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